요가 수트라 성취품 들어갑니다.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집중이다. 이거 이제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에 대해서 갑주를 달아놓은 부분이요.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예를 들면 집중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선정에 이를 수 없으며 선정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삼매에 이를 수 없다. 삼매의 단계도 반드시 거친 생각이 일어나는 삼매, 거친 생각은 사라지고 미세한 생각이 일어나는 삼매, 미세한 생각이 사라지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삼매, 환희심도 사라지고 자기의 식만 있는 삼매가 있다. 요가의 8단계의 수행 체계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먼저 금지계와 권고계라는 도덕적 기반 위에서 좌법과 호흡법과 감각 억제로 육체를 바로 세우고 바른 육체를 기반으로 집중과 선정과 삼매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거 각주가 워낙 정리가 잘 돼서 좀 읽어드렸어요. 7절입니다. 이 셋은 앞에 것보다 내면적인 단계이다. 금지계에서 감각 억제에 이르는 단계는 외면적인 단계이고 집중과 선정과 삼매는 내면적인 단계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종자가 없는 삼매에 대해서는 외면적 단계이다. 각주입니다. 종자가 없는 삼매는 외부 대상이 없는 삼매이고 윤회의 속박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없는 삼매이며 바로 해탈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단계와는 확연히 다른 경지다. 9절입니다. 하나의 마음 속에서 억제되는 찰나마다 활동 잠재력이 사라지고 억제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이 억제 전변이다. 각주입니다. 마음은 근본 원질에서 전변된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면에서 작용하는 것이 잠재력이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많이 맞닿아 있죠? 잠재력 중에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업보를 일으키는 잠재업이 있고 마음의 성향을 주관하는 잠재 인상이 있다. 잠재 인상은 비사나라고 옆에다가 가로치고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윤회를 이끄는 힘이다. 그래서 명상에 의해 마음 작용이 억제되는 순간에도 작용하는 잠재력이 있다. 이것이 억제 잠재력이다. 10절입니다. 마음은 억제 잠재력 때문에 고요히 흐르게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억제 잠재력까지는 아니어도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습관을 들여볼까요? 하는 게 이제 잠재력의 또 하나의 하나를 이렇게 톡 떨어뜨려 넣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1절부터는 내일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